전화 좀 봐요. 예. 전에 내가 집 앞에 쓰레기 쌓아놓은 것들 제때제때 치우라 그랬죠? 아이, 그 제때제때 치우는데. 할아버지 눈 없어요? 이거 안 보여요? 어제 하루 종일 냄새 올라와서 골아파 뒤지는 줄 알았다고요. 아이, 저 그거는 여기 집주인한테 말씀을 하세요. 집주인이랑 업체랑 계약할 때 여기는 월 목만 치우기로. 이렇게 융통성이 없고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나이 처먹도록 청소분하고 다니지. 아, 뭐야, 이씨. 어디다 눈을 막 불어넣어요? 어머머, 기분 나쁘게. 아, 쓰레기나 빨리 치워요. 어머머, 기가 막혀. 어머, 소장님. 청소분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? 이봐요, 박 씨. 아, 예. 뭐 하나 물읍시다. 오늘 혹시 청소구역 주민이랑 싸웠습니까? 아, 이제 그게 싸운 게 아니고, 네. 거기 그 청소 요일이 월 목인데, 네. 그 사람들이 그냥 아무 때나 쓰레기를 내놔가지고. 아, 됐고. 네. 앞으로 거기 좀 매일 치워줘요. 아니, 그럼 지금 나한테 이게 꽁으로 그냥 일을 하라는 거예요? 박 씨도 잘못을 했잖아요. 아니, 잘못? 아니, 무슨 잘못? 아니, 내가 뭐를 그냥 잘못했다는 거예요? 그래서? 하기 싫다는 거야? 그럼 나오지 마. 당신 말고도 할 사람 많아! 아이씨, 당신 해고야. 해고! 아이씨, 이 나쁜 잡놈의 새끼야! 뭐? 당신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? 어? 아니, 내가 그 시간당 최저 받고 거기 청소하러 해주러 간 거지. 어? 싸가지 없는 것들이 싸지르는 그 말까지 받아주러 간 거냐? 어? 이래서 나이 처잡순 것들은 안 돼. 이봐요. 박 씨, 우리는 사람 모셔가면서 회사 굴릴 생각 없으니까 이쯤에서 그냥 빠이빠이 합시다. 합격. 우리 마트엔 어르신처럼 패기 넘치는 직원이 필요합니다. 힘들고 지친 노동자들아, 내게로 오라. 내 너희를 젖과 꿀 빠는 회사로 인도하니라. 문석구 점장님? 네, 제가 점장 문석구인데요. 안녕하세요. 오늘부터 천리마마트에서 일하게 된 인턴 사원 권진아입니다. 인턴 사원요? 네, 본사에서 연락 못 받으셨어요? 본사에서 아무런 연락 못 받았는데, 그런데 인턴 사원이라면... 점장님 듣던 것보다 훨씬 잘생기셨네요. 무슨 그런 거짓말을... 그런데 그 안경만 벗으면 훨씬 더 멋질 것 같은데. 렌즈 한번 껴보세요. 무슨 소리예요, 갑자기? 아, 그리고 저도 엄석대 나왔는데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? 아니요! 전 정말이지 그런 호칭을 들어본 적이 많이 안 돼요. 석구 오빠. 예? 잘 부탁할게요. 뭘 잘 부탁해요? 복동 아저씨! 안녕하세요. 저 천리마마트 인턴 사원 됐어요. 오랜만에 뵙네요, 복동 아저씨. 대마그룹 신입 공채에 합격했다는 얘긴 들었는데 실무 수습을 우리 마트에서 하고 싶다고. 네,
첫 단추가 제일 중요한데 왜 하필 여기야? 느낌이 왔어요. 저랑 잘 맞을 것 같은 느낌? 영구가 권정무도 알아? 네, 아마 지금쯤 보고 받으셨을 거예요. 박과장! 너 뭐하는 놈이야? 정신 나간 거야? 어떻게 내 허락도 없이 진아를 천리마 맞춰로 보내! 그게 진아 형이 꼭 좀 가고 싶다고 계속 졸라서.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! 진아를 경복동이 죄송합니다, 전무님. 박과장. 네. 자네 남은 생활을 이어도에서 이어가고 싶어. 미역다섯 몇 감던 시절이 그리운 거야. 아닙니다. 이걸 어떡하지? 죽일까? 그래, 일단 환영하고 열심히 해봐. 네, 알겠습니다. 잘 부탁드려요, 아저씨. 권진아 사원. 네? 여긴 회사니까 호칭은 분명하게. 사장님이라고 불러야겠지? 네, 알겠습니다, 사장님. 금수저래매. 그래, 권영구 딸. 아, 권영구? 사장하고도 친하대. 아, 이쁘다. 응? 엄마가 이쁜가 봐. 안녕하세요. 인턴 사원 권진아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사뚜? 진아. 아, 양파를 더 주문 넣어야 되는데? 그러게 뭐. 잘 부탁드립니다.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실무 수습 파견 나온 권진아입니다. 반가워요. 우리도 잘 부... 뚜! 뚜! 잘 부탁해요. 네, 감사합니다. 에너지가 넘치시네. 난 전무 딸이라고 되게 까칠할 줄 알았거든? 근데 전무 딸이 왜 우리 마트에서 인턴을 하는 거냐? 더 좋은 길은 없는 거냐? 그러게. 참 이상하네. 뭐예요? 점장님이 회의실로 모이래요. 아, 왜 또?